전류현 차기장 전자 기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전자 기력을 알게 되면 자기력이라는 게 뭔지 부터 자기력. 자기력이 뭘까요? 자기력이 뭘까? 자. 성을 나타내는 물체가 가지는 힘입니다. 우리 이거를 자기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력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 인력과 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력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뜻하는 거였다면 자기력은 뭘 뜻한다? N급과 S급, S와 N. 인력 같은 경우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서로 다른 급일 때는 끌어당깁니다. N급과 S급입니다. 서로 다른 급끼리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거기서 청력이라고 하는 밀어내는 힘인데 뭐일까요? 서로 같은 급일 때 밀어내는 힘. 그래서 어떤 자성을 띠는 물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자석이 있다고 한다면 자석은 언제나 한쪽은 N급, 한쪽은 S급을 띠고 있어요. 이러한 물체로부터 이런 물체를 이제 자성체라고 하는데, 자성을 띠는 물체를 자성체로부터 이제 이러한 이제 이렇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걸 이제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자기력 선이라고, 자기력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장을 선으로 표현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자기력선. 보통 이제 자성을 띠는 물체에 철가루 같은 걸 뿌려주면 그 자기력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봤더니 지금 자기력의 방향이 지금 어디서 어디요? 그치. 외부는 어떻게 되느냐? 외부는 자기력이 어디서? N에서 S로 가게 되죠. 근데 내부는 어때? 내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내부에서는 이렇게 가겠지.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력이에요. 우리 자기력 하면은 뭐 떠올 수 있는 물질들 여러 가지 있죠. 자석도 있겠고 또 뭐도 있어? 나침반 있죠. 나침반. 나침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나침반의 구성을 보자면 이렇게 생겨서 빨간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빨간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죠. 빨간 바늘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쪽이 N극이고요. 그 다음 반대쪽, 얘가 무슨 극이야? S극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N극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N극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 자기력에 의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 서로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럼 N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위쪽에 뭐가 있다? 무슨 극이 있다? 무슨 N, S극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보자면 지구 하나가 이제 거대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마치 어떻게 되어 있다? 지구 내부에 이제 커다란 자석이 있는 것 같아서 위쪽이랑 무슨 극을 띄고 있는 거야? S극을 띄고 있고 아래쪽이 N극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극의 중심,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북이라고 해요. 여기는 자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북 같은 경우는 진북과 실제 진짜 북극점이 있는 북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진북과 자북은 약간 차이가 있고, 옛날에는 여기에 이제 다량의 철광석이 매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구 내부에 거대한 자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지구 자석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핵 대류, 외핵과 내핵 대류와 그다음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일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 자선 얻게 되고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다이너모 이론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너모 이론 외에 이제 지구 외부로 가보면 이 자기력선들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우리는 벤 앨런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자기력의 공간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력과 자기력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전기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플러스로 대전시키거나 마이너스 대전시키는 게 가능했어? 불가능했어? 가능했죠. 근데 자기력을 가지는 물질 자성체들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 얘가 N그룹 S그룹 반을 꼭 쪼갰어. 반을 꼭 쪼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작은 N과 작은 S가 생겨요. 이쪽이 N, 이쪽이 S 이런 식으로 생기네요. 또 쪼개면 또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자기력이라고 언제나 이제 반대편에 이제 다른 극이 항상 위치에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력에 대한 기략적인 내용들 이해하겠죠? 이러한 자기력을 이용을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 얘기는 뭐예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할 수가 있다. 자기력이 생겨난다.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도선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도선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냐? 이쪽이 플러스 전하,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게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력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봤더니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이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을 중심으로 어떤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바라본다면 요 뒤에서 앞으로 온다라고 할 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방향이에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할 때 자기력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또한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도 비례를 하느냐? 거리에도 비례합니다. 거리는 반비례예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력은 세지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력은 좀 약해져. 거리는 반비례하더라. 그리고 흐르는 전류가 강할수록 자기력부터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엄지를 오른손을 이제 엄지를 치켜들었을 때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이 뭐의 방향? 자기력 선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 오른 나사 법칙. 오른 나사 법칙. 오른손으로 나사가 감기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감기듯하다라고 해서 오른 나사 법칙.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전류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첫 번째는 뭐에 의하여? 직선 전류에서 직선 전류에서의 직선 전류의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직선전류에서는 자기장 어떻게 흐르느냐? 방금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 거지. 어떤 도선이 있을 때 이 도선에 대하여 아래쪽이 플러스 전하, 위쪽이 마이너스 전하라면 전류는 아래에서 위로 흐를 거고 그럼 자기력선은 어떻게 만들어져?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얘네가 거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합니다. 전류는 위의 사류를 흐르겠죠. 그게 되니까 자기력선 어떻게 형성되더라.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직선 전류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나침반을 놓게 되면 만약에 도선 위에 나침반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 어느 쪽으로 꺾여요? 바늘은 이쪽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고 도선 뒤편에 오게 되면 뒤집어 오는 방향이 되면 이쪽 반대쪽으로 이제 꺾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요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인은? 이해하겠어요? 잘 모르는 듯이네. 차이점을 알려줄게요. 자, 도선 위에다가 나침반을 놓는 경우 혹은 도선 아래쪽에 나침반을 놓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위에 놓게 되면은 자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른다면 자기력선은 어떻게 만들어져? 반시계방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감는 방향이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감아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나침반의 바늘이 어느 쪽으로? 몇 쪽으로 돌린다고? 이쪽 바늘 바라본다. N극이 이쪽에 N, 이쪽에 S 이렇게 바라본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위쪽 방향이야. 위쪽 방향인데 이렇게 감기는데 뒤쪽은 어느 쪽으로 바라봐? 뒤쪽은 이쪽으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이번엔 바늘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간다. N, S. 이해되게 무슨 말인지? 나침반을 우리가 표시할 때 화살표를 표시를 하는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죠. 화살표의 끝이 N극입니다. 아까 왜? 내부는 S에서 N으로 움직이니까 N극이 이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직선전류 봤으니까 원형전류에 대해서 원형전류의 자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전류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건데 자, 여기 책상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내가 도선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칩시다. 책상을 이렇게 뚫고 도선을 연결한 거예요.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이쪽이 무슨 전하를 띄느냐? 플러스 전하.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합시다. 띈다고 쳐봐요. 알겠죠? 이렇게 될 때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이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치? 그래서 자기력선은 어떻게 만들어져?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어느 쪽 방향? 요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여기는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어느 방향? 시계방향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럼 만들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봤더니 각각 바늘이 어느 상황에서 나침반을 놓게 되면 여기는 아래쪽, 여기는 이쪽, 여기는 위쪽 이렇게 바라보겠죠. 원형 전류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랫방향, 여기는 아랫방향인데 이게 윗방향이잖아. 방향이 겹치겠죠. 방향이 겹쳐진 방향이고 자기력이 합쳐진 방향 때문에 힘이 더 강력해지더라 라는 거야. 힘이 더 강력해지면서 이제 이런 원형 전류를 계속 감게 되면 한쪽으로 자기장을 형성시킬 수가 있겠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원형 전류에서의 자기장의 흐름은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흐른다라고 할 때, 이거를 계속 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한 방향으로 자기력 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기장의 방향을 일치시킬 수가 있지. 우리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솔레모이드.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코일에서의 자기장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코일이라는 게 뭐냐면 한 방향으로 우리 용수철 같은 거 있잖아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게 앞에서 뒤로 가는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뒤로 감겼고 뒤에서 다시 앞으로 왔고 이런 식으로 감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디 뒤로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이쪽이 앞방향인데 그러면 자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놓게 되면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됐냐 요런 식으로 이제 자기장이 다 감기겠지 그럼 여기는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 반시계 이렇게 반시계 나옵니다 빨강으로 다른 색깔 한번 해볼게요 빨강으로 이렇게 반시계 이렇게 나와 여기도 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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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반시계지 그러면 바깥쪽은 어느 방향으로 와? 이쪽 방향을 바라보지 안쪽은 어때요? 아 이쪽 이쪽 여러분 기준에서 왼쪽 방향을 보고 있고 바깥쪽은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 그쵸? 여기 반대편은 어때? 반대편은 내려온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코일을 중심으로 해서 코일을 이렇게 감았을 때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는 어떠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방향이 어때요? 어느 쪽으로 맞물려? 이쪽으로 맞물리는 방향이 형성이 되지 이쪽으로 생기잖아 무슨 말 이해돼? 좀 보기 편하게 원형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이쪽이 앞이 이게 뒤라고 해봐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저렇게 흐르잖아 그럼 여기는 위쪽 방향으로 생기잖아요 위쪽이니까 어떻게 돼? 위쪽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 방향 자 바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바깥은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야 자기랑 선이 여기도 어때? 여기는 이쪽이 나오고 이쪽이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한쪽 방향이 형성이 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뒤집은 거야 그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안쪽은 이 방향인데 바깥쪽은 어느 방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지 바깥쪽은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혀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인데 응? 잘 모르겠어요? 응? 알겠어? 말을 해줘 봐 알겠어 모르겠어 윤선 알겠어요? 근데 왜 저기가 반시계 여기가요? 이거? 저 마이너스 이거? 여기?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 왜 반시계냐고? 지금 아 여기 여긴 시계 방향이지 여긴 이거죠 미안해 이게 이해가 안 됐어? 미안해요 여기 맞물리는 부분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계속 맞물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코일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나온 거야 이게 잘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제 오른손을 이용하시면 돼요 오른손 어떻게 이용하시느냐 아, 그 따봉 이거 있잖아 이 따봉을 이제 어떻게 이용하시냐 아까는 이 엄지가 뭐의 방향이었어? 절개 방향이었죠 그리고 이 네 개의 손가락이 뭐였어? 자기장 방향이었죠 여기는 다르게 이용하시면 돼요 바꾸세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지 이 앞쪽에서 뒤로 이렇게 절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 흐를 때 이게 그러면 뭐예요? 절류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뭐가 되냐 이게 N극의 방향이 됩니다 이게 N극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란 얘기야? N 얘가 S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여기 자기장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전류가 흐르고 나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NS로 이렇게 방향이 딱 생기잖아 마치 뭐와 같이 돼? 자석처럼 변하죠 그래서 전기를 흘려줬을 때 자석이 된다 그래서 전자석이야 여기에다가 금속 막대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조금 더 이 자기장 유도가 잘 돼요 자기장 유도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 같은 거를 하나 넣어줌으로써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 방향으로 감겼을 때 앞에서 뒤로 감았을 때는 요 방향이잖아 그럼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감으면 이제 또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전류를 반대로 흘려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번엔 전류가 여기서 일로 흐르잖아 반대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겠지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 전자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자극선의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하면 플러스니까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잖아요 이번에는 아까는 이거였잖아 이번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감겨오겠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이렇게 또 바뀌겠다라는 거지. 아니, 알겠어?
그림을 좀 보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자석을 만들어 내더라. 그러면 이러한 전자석은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느냐? 아무래도 전류를 흘려줘야 전자석이 만들어지겠지. 전류를 흘려줘야 전자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따라서 전자석의 세계는 뭐라는 걸 얘기했어? 코일 가문 횟수가 증가하면 코일 가문 횟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전자석의 세기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아무래도 많이 감아주는 게 더 좋고 또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석은 더욱더 강력해질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석은 일반적인 자석과는 다르게 전류를 흘려줄 때만 자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자석을 띄는 건 아니죠. 알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공명경제 MRI라던가 아니면 기준기 전자석 기준기가 착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그 폐차장 같은 데 보면은 가서 이제 딱 전자석 만들어가지고 딱 붙여 찌 옮겨가지고 전기를 딱 끊어 그러면 툭 하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용해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건데 이러한 전류의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기 력이잖아. 그럼 힘이 작용을 하겠죠. 힘은 언제나 어디서 어디로 작용해요? 힘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작용을 하겠지. 힘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힘이 작용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자, 봐봐요. 두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 두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예를 들어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아래 이렇게 흐른다라고 해봅시다. 한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해보면 여기는 방향 어떻게 돼? 자외선 방향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지. 이걸 좀 확장시켜서 한번 볼게요. 확장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흐를까? 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흐르나? 이렇게 흐르겠지. 이런 식으로 흐르죠. 그럼 봐봐. 이쪽은 지금 어떻게 돼? 힘이. 화살표가 반대지. 그럼 여기는 힘이 약하겠죠. 여기는 한 방향으로 흐르지. 그럼 힘이 강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힘은 어디서 어디로 작용하겠어? 강한 곳에 약한 곳에 작용하겠어. 안쪽에서 그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도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힘이 볼록해져. 이렇게 휘어요. 알겠어요? 반대로 그럼 이런 경우 반대로 이 경우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둘 다 이렇게 흘러. 그럼 여기도 어떻게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지. 이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흘러. 여기가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흐르겠지. 이 방향으로 흘러. 그치?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반대 방향이잖아. 힘이 약하죠. 여기는 힘이 강하겠지. 이번엔 힘이 어디서 어디로 작용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럼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볼록해졌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힘을 이용을 한 게 바로 이제 전자기력이에요. 이러한 힘을 이용한 게 전자기력이에요. 그래서 전자기력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자기장 속에 이제 도선이 놓이게 되면 이 도선은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힘을 받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힘을 받게 되느냐? 예를 들어 이쪽이 N극이 있고요 이쪽이 S극이 있다고 해봐요. S극이 있어. 자 이렇게 될 때 자 내가 요렇게 이쪽이 앞 이쪽이 뒤라고 해봐요. 앞, 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런 식으로 도선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선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알겠죠? 도선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자 N에서 S로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자기력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형성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도선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를 원으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에서 뒤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지금. 요렇게 지금 전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떤 방향으로 형성돼? 자기장은 어떤 방향으로 형성돼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들어가는 방향? 시계방향이지. 그럼 시계방향으로 요렇게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도선은 어떠한 힘을 받게 되느냐? 여기는 지금 아랫방향이고 여기는 위쪽 방향이죠. 봤더니 여기는 어때? 방향이 같아. 그치? 그 위쪽의 힘이 강하죠. 여기는 어때? 서로 반대 방향이지. 그럼 힘이 약하지.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여러분 보기에 이쪽,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지. 얘가 이쪽으로 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요거를 좀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손바닥을 이용합니다. 손바닥을 이용해요. 죄다 우린 뭐 가지고 하고 있어? 오른손 가지고 하고 있죠? 옛날에는 요걸 썼어요. 요걸 썼는데 요즘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걸로 있습니다. 요걸 쓰는데 자, 어떤 식으로 힘을 받게 되느냐? 어떤 힘을 받게 되느냐?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자기력의 방향 어디서 어디로? 자기력의 방향 어디서 어디예요? 자기력의 방향 어디서 어디야? 위에서 아래로 왔죠? 그럼 이 손바닥 중에서 자기력의 방향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이 네 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럼 자기력 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지. 그럴 때 이 엄지 있죠? 엄지 아까 뭐였어? 전류였잖아?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렀지? 앞에서 뒤로 흘렀죠, 이렇게. 그때 힘, 이 손바닥의 방향이 뭐가 되는 거야? 힘의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손바닥 있으면 손바닥 그때 여기 요 손가락이 뭐라고요? 전류의 방향, 전류 I.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 네 개는 뭐라고요? 자기장. 자기력의 방향 얘가 B. 그 다음에 이 손바닥이 뭐라고요? 힘. 힘. F. 그래서 우리가 보통 F, B, I로 보통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이거 할 때는 순서대로 F, B, I였는데 힘, 자기장, 전류 필사적으로 지금 검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꺾으면 이상해지거든. 옛날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 중에 장난친다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많이 하더라. 그럼 지금 전류랑 자기장 완전 바뀌어버리죠. 많이 낭패를 보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때 요러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힘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제가 이거 뭔가 알수 없는 표정을 지었는데 뭐지? 갑자기 저런 표정이 지니까 불안해. 뭔가 미스테리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송인데 왜지? 뭐였을까? 자석이요? 자석입니다. 말굽자석. 왜? 말굽자석처럼 안 보이나요? 아,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뒀어. 이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이제 금속 레일 같은 거야. 금속 레일 같은 거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금속 막대기를 딱 올려놔요. 금속 막대기를 딱 올려놨어. 금속 막대기 올려놓은 거야. 지금 어떤 건지 알겠죠? 만약에 이걸 표현하자면 이게 이제 금속 막대기인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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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하고 그러니까 금속 막대기가 이 사이에 있고 말고도 이렇게 있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간이 알겠어? 이러고 있다 이러고 여기 있다 알겠죠? 그렇게 있는데 단지 여기 이제 전류를 흘려줄 겁니다. 전류를 흘려줘 볼게요.
자, 전류의 방향은 얘가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해볼게. 그럼 지금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뒤에서 앞으로 흘러오겠죠. 그 다음에 자기력 선은 어떻게 만들어져? 얘가 N, 밑에가 S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력 선은 어떻게?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하겠지. 그럼 힘을 과연 어디로 받을 거냐라는 거지. 그럼 손바닥을 펴서. 자, 이 손가락 뭐라고요? 전류 방향. 그럼 전류는 지금 어디서 돼요? 뒤에서 앞으로 빽! 이렇게 흘러오겠죠. 그 다음 자기력 선은 어떻게 돼? 자기력! 위에서 아래지? 그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힘은 어디로 받아? 손바닥 방향. 요렇게. 그러면 막대기가 어디로 굴러가겠다? 말부대사 쪽으로 가요? 아니면 반대로 가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겠다. 힘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여기를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렇게 됐지.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전류 방향이 휙 바뀌잖아. 그럼 힘을 어디로 받아? 반대로 이렇게 받는 거지.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뭐도 바뀐다. 힘의 방향도 바뀐다. 자기장을 바꿔버려. 자기력선의 방향을 바꿔버려. 그래도 힘은 반대로 바뀌겠지. 이렇게 되잖아. 둘 다 바꾸면 방향은 똑같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거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뭘 해볼 수가 있냐면 얘가 N, 얘가 S. 네, 끝나지 않아? 끝나지 않아서 그래? 힘듭니까? 자, 그럼 8이치.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방향으로 돌 때로 정류 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정류자라고 동그란 게 이렇게 있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작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파리치 같은 게 지금 앞에서 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좌석이 양 옆에 있고 이 네모난 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 무슨 말이지?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플러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전류는 어디서 흐려? 앞에서 뒤로 흐르지. 그쵸? 여기는 어떻게 흘러?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봐봐요. 여기는 앞에서 뒤로 흐르니까 전류 방향은 앞에서 뒤지.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 NS. NS.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방향이죠. 그럼 힘은 지금 어디로 받아? 위로 받잖아. 위로 받죠? 위로 받죠? 그러니까 힘을 어디로 받는다? 여기는 위쪽으로 이렇게 받는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력의 방향은 그대로지만 전류 방향이 뒤집혔지. 그럼 힘을 어디로 받아? 아래로 받겠지. 그러면 이쪽은 위로 가고 이쪽은 아래로 가니까 어때?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간다. 그럼 이게 또 이쪽으로 닿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쪽이 닿으니까 전류 방향도 바뀌겠지. 그럼 또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또 내려오겠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뭐 하나 달면 뱅글뱅글 돌겠지. 그쵸? 뱅글뱅글 돌게 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원리? 전동기의 원리예요.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전동기의 원리인데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운동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로 바꿔주는 거야?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돈다. 우리 전류계 보면은 전류계나 전압계 보면은 거기 전류나 전압이 흘렀을 때 바늘이 이동을 하잖아. 세기에 따라서 바늘이 더 많이 이동하거나 조금 이동하거나 하죠. 그럼 그거는 그 안에 뭐가 박혀있는 거야? 왠지 들어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왜 바늘이 뒤집으면 반대로 왔어?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늘이 뒤집어지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회전을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전류 더 세게 주든가
얘네를 더 강하게 하던가 아니면 가까이 붙이던가 뭐 이렇게 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쉬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급히 하다 보니 오히려 생각보다 수업이 더 일찍 끝나버렸어요. 개념하게 풀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풀어보시죠. 아! 잠깐! 하나 설명 안 했는데 여기는 힘 받아 안 받아? 여기 힘 받을까 안 받을까? 자, 힘을 가장 강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두 자기장의 방향이 90도일 때 힘을 가장 강하게 받겠지. 전리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90도일 때 가장 힘을 많이 받겠죠. 전리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버리면 힘이 강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되면서 이때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은 어때? 힘을 받지 않겠지.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로 끝. 그래.